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곳은 특히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남다른 비주얼의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. 문어 샤브샤브. 메뉴판부터 독특하네요. 엥? 메뉴판이? 오리발이에요. 잠수부들이 쓰는. 아, 너무 웃긴다. 귀엽다. 문어 샤브 재밌다. 집에서 5만 원이면 비싼 감도 없잖아요. 근데 뭐 이거 하나 놓고 만약에 뭐 3, 4명이 와서 먹는다면 그게 비싼 것도 아니고. 문어가 들어갈 냄비 등장! 와. 빨간 국물에, 아, 김치 국물에. 김치와 가진 채소가 들어간 국물 한 수저씩 떠먹어보는 검증단. 500. 아, 내 친구 자취생이 내는 그런 맛. 딱 처음에 먹었더니 그 맛이 딱 나서 어머 친숙해. 와우. 와우. 다들 맞아. 인생이 그렇게. 와. 어머 저렇게 큰 문어를? 어머 대박! 이야, 이게 돌문어인가요? 근데 이거 돌문어탕 야 이거 되게 힘좋아 보이네? 와, 다리 하나하나가 뭐 굵기가 이거 힘이 보통이 아니야 보고. 그러게. 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건 무슨 해물이건 다 이게 무기질랑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냥 쉬운 재료를 같이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? 맛있게 들어가요. 네. 근데 묵은지라고 얘기 들었는데 묵은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? 맛이 어떨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평하실지 진짜 샤브샤브보다요.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들어간 국물은 어떤 맛으로 변했을지 궁금합니다. 문어 맛없는 국물에 맛있는 문어 국물이 들어가니까 맛이 좀 좋아졌어요. 싹 뒤집어졌어요. 딱 뒤집어졌어요.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이 나올까 싶은 국물에다가 네. 문어 한 마리가 이렇게. 문어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. 제 취향에는 좀 과하게 있겠고 그냥 좀 즐기고. 그러니까 문어 익히는 거에 참 어렵다는 게 익은과 안 익음의 경계선 그 부드러우면서도 그걸 잡기가 참 힘든 거죠. 사장님이 스쿠버 다이버잖아요. 전문적으로 요리 지식이 그냥 이 사람의 약간 살에 녹아드는 그런 요리인 거죠. 의도를 갖고서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냥 먹던 거. 또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 술국으로는 나쁘잖아요. 그냥 푹 끓인 탕이거든요. 김치탕. 문어탕. 장명이 잘못된 캐시라고 봅니다. 음식 같이 비해서. 국물 맛을 살려낸 문어는 좋았지만 탕 요리에 가깝다는 평입니다. 그러니까 김치가 워낙 세.